넓고 넓은 오디오 동산에 오린이 친구들이 행복하게 모여 살고 있어요. 오린이 여러분,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보아요. 오린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잼튜브입니다. 자, 오린이를 위한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이에요. 처음에 첫 편은 오린이를 위한 전체적인 개괄 이런 설명해드렸고, 지난 시간에 2편으로 한 덩어리짜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해드렸죠. 오늘은 세 번째 두 덩어리짜리 시스템이에요. 한 덩어리하고 두 덩어리는 이거는 굉장히 큰 점프가 커요. 나중에 두 덩어리, 세 덩어리가 이제 또 있는데, 두 덩어리와 세 덩어리 구분은 조금 계단 한 개? 이거라면 한 덩어리에서 이 두 덩어리에 이거는 거의 계단 두세 개짜리 큰 점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아, 두 덩어리짜리도 있어? 앰프 하나에 스피커 하나인가? 그게 아니고 스피커에 앰프가 들어있어요. 두 스피커 중에 하나가 마스터, 하나가, 그러니까 하나가 주인이고 하나는 얘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라고도 하고 요새는 서브라고도 하는데, 그 두 개의 구조 중에 이 주인이 되는 쪽에만 앰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줄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게 하면, 그게 이쪽에 앰프가 들어가니까 스피커 안에 통의 소리의 울림이 달라요. 얘는 안에 뭐가 차 있고 얘는 비어 있으니까 그럼 소리가 좀 다르다 해서 두 개 앰프를 두 개를 다는 게, 이게 사실은 좀 더 좋은 시스템인데, 뭐 그건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일단 앰프가 두 개 다 들어갔든 한쪽에만 들어갔든 앰프가 들어가서 전기만 꽂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두 개짜리 스피커, 이걸 두 덩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. 두 덩어리짜리가 왜 한 덩어리에서 큰 점프냐면, 드디어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요. 한 덩어리는 참 편리하고 뭐 내가 손 안 대도 그냥 제조사에서 모든 거를 최적으로 맞춰놓은 상태였다고 보면, 아, 그거로도 충분한, 끝까지 뭐 난 이거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분들이 일단 한 덩어리짜리의 애호가들인데, 문제는 아, 좀 듣다 보면 아, 이거 좀 나도 좀 공간을 좀 느끼고 싶어. 한 덩어리짜리 참 좋은데 영화 볼 때도 편하고 공간이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면 안 될까? 이거를 문득 두 개 스피커 있는 집을 혹은 그런 시스템을 가서 가보고서 느낀 거예요. 그럼 잠이 안 와요.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래서 두 덩어리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두 덩어리 스피커의 두 덩어리짜리의 시스템의 소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공간이 드디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소리에서 그 공간을 느끼기 위해서, 자, 퀸 뭐 이렇게 대단한 뭐 바로크 합창 이런 게 아니라, 자, 퀸, 퀸이 뒤에 배경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밴드죠. 퀸을 들어, 그냥 퀸을 들었는데, 아, 이 저 로저 테일러는 드럼을 저 뒤에서 치는구나. 바로 앞이 아니고 프레디 머큐리는 꽤 앞으로 나와서, 프레디 머큐리 키가 이 정도, 생각보다 크지 않네. 아, 무대가 오늘은 높아서 프레디 머큐리가 저 머리 위에 보이네.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공간이에요. 그 다음에 좌우에, 아, 기타가 오늘은 굉장히 오른쪽에 와 있네, 이 녹음은. 이런 게 느껴지는 게, 그게 간단히 말해서 그게 공간인 거예요. 근데 한 덩어리짜리는 잘 들으면, 그러니까 정확히 잘 듣는다는 의미는 귀의 높이를 맞추고 정면을 놓고서 이렇게 정면을 마주하고 들으면 그런 게 느껴져요. 근데 내가 그 스피커의 폭을 막 줄이거나 이렇게 널 늘리거나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거기서 답답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두 덩어리 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두 덩어리짜리 스피커 생기면 자유롭죠. 좌우를 내 맘대로 벌릴 수 있고 내가 놓고 싶은데 놓을 수 있고 케이블만 길면 충분해요. 그래서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, 그 녹음에 들어있는 공간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두 덩어리 시스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. 재밌어지죠, 음악 듣기가. 그래서 두 덩어리짜리를 듣기 시작하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. 아, 요거 봐라, 그러면서 더 좋은 녹음, 더 공간이 좋은 녹음, 아, 오늘 들은 연주는 공간이 지난번보다 조금 좁은 데서 녹음했어, 이거. 아, 이 사람 합창단이 저 뒤에 독창자가 서 있어.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그 재미로 음원을 많이 듣게 돼요. 그게 두 덩어리짜리 시스템의 재미의 시작입니다. 두 덩어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스피커 두 개를 같은 높이와 같은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. 그게 좁든 넓든 하여튼 그게 갖춰져야 드디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가끔 보면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그 높이를 굉장히 잘 맞춰, 높이 표현이 좋은, 그 위상 차이가 굉장히 표현이 좋은 스피커를 사놓고 좌우 스피커 높이가 막 틀려, 막 심지어 하나는 옆으로 누워있고 하나는 위로 서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, 딴 거는 뭐 못하더라도 최소한 좌우 대칭, 벽 뒤에 스피커를 탁 붙여야 된다, 그것도 좀 어쩔 수 없으면 그냥 거기까지 인정. 근데 최소한 그게 벽 뒤에 딱 스피커가 붙게 돼도 좌우 대칭, 내 귀랑 높이가 맞고 스피커의 트위터가 특히, 그 다음에 나와의 거리가 이렇게 맞게
그렇게 좌우 대칭은 갖춰줄 수 있는 곳에서 들으셔야 두 덩어리의 의미가 삽니다. 그게 보장이 안 되면 한 덩어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. 음악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가 아주 깨알같이 작은 소리가 거기서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밖에 조용히 하지 않으면, 밖에 좀 시끄러우면 그 소리 못 느껴요. 그래서 조용할수록 좋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, 뭐 그걸 완전히 무슨 스튜디오처럼 조용히 할 수는 없잖아요. 최소한 그래도 뭐 소리가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조용한 게 보장이 되는 곳이면 됩니다.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, 음악에서. 그러면 그 원래 음색은 다른 개념인데 음색 표현, 고음, 중음, 저음 그 대역과 음색이 더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공간이 나온다는 의미는, 공간이 나한테 느껴진다는 의미는 그 지금 말한 음색과 각 대역의 소리가 정확히 들리고 있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공간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놓고 공간이 나오면 그 다음 별로 손댈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. 공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. 배치도 중요하고 공간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이게 되잖아요. 두 덩어리가 되면 그 다음은 쉬워요. 다음 시간에 세 덩어리 얘기를 할 텐데, 두 덩어리는 사실은 앰프가 그냥 스피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별로 선택 없으면 전기만 꽂고, 요새 같은 인터넷 선만 꽂고, 뭐 USB 파일이 있는 USB만 꽂으면 소리가 나와요. 그래서 다음 배치에 세 덩어리짜리 갈 때는 거기서 앰프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.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. 오히려 두 덩어리짜리에서 이제, 아 이제 좀 내가 실력이 좀 늘었어, 아 나 두 덩어리 이제 좀 나 공간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고, 아 좀 음악 좀 내가 좀 요즘 어디 가서 방구 좀 껴, 이러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앰프를 한번 골라볼 수 있어요. 스피커와 앰프가 분리된다는 의미는 내가 스피커의 음색을 고를 수 있는,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그 시점이 됐다는 의미고, 그거에 맞춘 앰프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의미예요. 이게 마치 카메라 하시는 분들, 카메라를 비유하는 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, 모든 게 전자동이 똑딱이라고 부르는 이런 요만한 카메라 있잖아요. 손댈 게 없는, 그냥 누르면 잘 찍히는.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너무 편했는데, 그거로도 뭐 다 쓸 수 있는데 끝까지, 어느 날 내가 이거를 아 조금 더 나는 좀 각도, 화각도 좀 바꿔보고 싶고, 또 내가 좀 어떤 좀 느낌,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요 한 덩어리짜리는 자동으로는 좀 표현이 안 돼. 그래서 렌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카메라로 바꾸는 거,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이제 세 덩어리가 된 상황인데,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. 오린이 가이드 세 번째 시간, 두 덩어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오늘은 한 덩어리에서 사실은 많은 발전, 두 덩어리까지 가면 올인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음악을 즐기는 재미, 오디오의 재미가 커져 있을 단계예요. 아주 재미있을 때입니다.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, 자, 두 덩어리짜리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덩어리로 가는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, 나 두 덩어리로 그냥 끝까지 그냥 평생 이거로 음악 들어도 충분한, 뭐 그럴 만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덩어리짜리 시스템에 대한 말씀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